하리마, 제가 19살 때 교통사고가 나서 이쪽 팔이 완전히 마비가 와가지고. 팔이 아예 그냥, 아예 저기, 못 움직여. 와, 고른 32kg. 네. 올리고 무릎으로 튕겨주세요. 저는 그게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차를 다 이렇게 내려놓고 작업을 해. 구멍 위치를 하나를 보고 발을 밑에 받치고 바로 이렇게 끼는 거예요. 아, 이 왼발로? 아, 이것도 진짜 피나는 노력을 했죠. 저희 부모님 항상 그러세요. 아휴, 어떻게 직업이라고, 어? 그런 지금 힘든 직업을 해갖고. 잠깐만요. 이렇게 막 팔이 막 막 이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렇게 막 아파요. 한번 만져보실래요? 오, 너무 차갑다. 여기는 지금 땀이 막 흐르죠. 오, 오, 됐어요? 이쪽은 3분의 2가 썩었고 이쪽은 3분의 1이 썩었어요. 다치기 전에는 왼손을 아예 못 썼어요. 힘도 없었고 안 좋은 생각까지도 하고 그랬었어요. 근데 사람이 살다 보니까 내 주어진 환경 속에서 다 되더라고요. 사실 안 되는 건 있죠. 그렇지만 그 안 되는 걸 가지고 좌절을 하는 삶보다 다른 되는 거를 찾아서 새 희망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그런 생각으로 항상 살거든요. 처음에 이제 시행착오도 많이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다 되더라고요, 다. 한계란 없는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이거 테니스 채 아니에요? 아, 네네네네. 취미로 좀 테니스를 치고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굳이 왜 이렇게 테니스를 치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일단 라켓은 잡을 수 있잖아요. 굳이 못 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?